스탠리에서 만든 작은 원형톱,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은 생소하실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원형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제품은 일명 마블커터, 타일커터라고도 하죠. 한마디로 돌 자르는 공구입니다. 1320W 강력한 모터에 최대 절입 깊이 41mm, 대리석, 파강암, 타일 등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고 썼을 때 성능이 괜찮은지, 이 제품을 사면 어디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리안두 강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스탠리에서 나온 마블커터 STSP125입니다. 그럼 우선 박스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탠리 제품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설명서가 있고요. 날을 교체할 때 쓰는 소켓 렌치와 스패너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꺼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네요. 더 이상 들어있는 건 없고요. 풋날이랑 조깃대, 집진기 같은 부속품은 없네요. 바닥판은 원형톱과 다르게 톱날 오른쪽에만 있고요. 디자인은 손에 맞게 작으면서도 심플하게 되어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서 잠깐 톱날 교체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육각 스패너로 이 부분을 잡고 소켓 렌치를 여기 끼운 후 나사를 톱날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여기 톱날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소켓 렌치를 풀어줍니다. 결합된 나사가 이렇게 풀리고요. 톱날도 같은 방향으로 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이실 때는 아까 전에 풀었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언박싱 및 톱날 교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테스트 및 제품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생소하실 것 같아 기능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블 커터, 타일 커터란 말처럼 잘 자를 수 있을지, 타일 인조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하면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이고 케이블 길이는 2.5m, 무게는 3.1kg, 휠 직경은 최대 125mm, 즉 5인치, 최대 깊이는 41mm, 연속 사용 기능이 들어가 있고, 와트는 1320에 무브와 속도는 13500rpm으로 고출력 제품입니다. 자른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커팅이 되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테스트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먼저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럼 써보고 느낀 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게는 스펙상 3.1kg으로 타일을 자를 수 있는 날을 끼우고 무게를 재보면 3.29kg가 나오고, 제가 쓰는 마피타 스킬과 쓰레인 글라인더의 날을 끼운 조건에서 비교해 보여드리면, 쓰레인 글라인더의 경우 1.89kg, 마피타 스킬은 4.13kg으로 두 제품의 중간 정도의 무게가 나오네요. 크기가 작아서 무게도 당연히 가볍겠거니 했는데 예상외로 무겁습니다. 모터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서 이렇게 들면 손이 꺾이는데요. 하지만 자재 위에 놓고 밀면서 쓰는 거라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왜 글라인더랑 원형톱 무게를 비교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제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잡종 느낌입니다. 원형톱 같은 외형에 글라인더처럼 작은 날을 쓰니까요. 그리고 보통 원형톱 RPM은 4000에서 5000 중망대에 형성돼 있고, 글라인더 RPM은 만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건 RPM이 13500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4에서 5인치 날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원형톱이 7인치 날을 사용하고, 글라인더도 보통 4에서 5인치 날을 사용하죠.
그래서 약간 멀티커터 같은 맞는 공구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걸로 돌 뿐만 아니라 날 바꾸면 목재도 잘 수 있겠다 하고요. 목공일 하다 보면 이런 긴 합판 같은 걸 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합판을 자를 경우 테이블 속, 각도 절단기, 원형톱 등 어떤 걸로 잘라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자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셨던 일들이 다들 계실 겁니다. 테이블 소나 각도 절단기로 자르기엔 길고 원형톱 날로 자르기엔 너무 좁은 그런 불편한 경험이. 외관이 크지도 않고 자그마하면서 절단력도 좋은 이런 공구를 찾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럴 때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장점만 언급한 것 같아서 단점 및 유의하셔야 할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원형톱과 달리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날을 옆으로 눕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아래로 깊이 조절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 내려는 안전 커버가 없고 그냥 위에만 있는 고정형이라서 기계 작동 후 바로 지면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톱날 같은 경우에는 톱날 외경은 4인치와 5인치가 장착 가능한데 톱날 내경은 15mm니까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제가 톱날 산 곳을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써보고 느낀 제 주관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적인 측면은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2021년 1월달에 샀는데 날 미포한 가격 5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소형 마블 커터 중에서도 저렴한 편이죠. 집진기나 조이대 같은 부속품이 없고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가격에 석재도 자르고 목재도 자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성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톱날 같은 경우에도 목공용 5인치는 게단 4,000원, 5,000원 정도 하고 석재용 4인치 만날 같은 경우도 4,000원, 6,000원 정도 하니 저렴한 편입니다. 이것 또한 설명란에 구입처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을 보자면 공구의 사이즈가 작고 작은 날을 쓰다 보니 큰 원형톱으로 하긴 힘든 이런 작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 기계를 구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와 같이 작은 원형톱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석재, 목재 둘 다 다루시는 일을 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에 꽤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더불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